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야곱은 둘째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야.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렸어. 어떻게 받았다고?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너무 속아버렸어. 그래서 이삭이 속았지. 아빠가 속았지. 그렇지. 아빠가 속아버렸어. 그래서 속아서 축복을 줬어. 모든 창세기나 이 구약 얘기, 모든 율법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아빠를 속여서 이삭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이제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있다는 그런 가르침밖에 안 돼.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속여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가르침이지.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속여서 받았잖아. 속여서 받은 복은, 축복은, 그거는 취소될 수 있어야 돼. 취소돼야죠. 그렇죠. 왜 속였었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속여서 줬다는 게 밝혀졌는데, 취소 안 해. 그래서 영원히, 인정을 받았어. 그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온갖 수작을 다 부렸어. 그래서 온갖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성공적으로 속였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축복받으러 온 야곱이 에서인 줄로 에서인 줄로 알고 속았어. 그래서 속아서 축복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 나타났어. 요셉이 자기 아들을 둘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요셉은 자기 장자니까 그 이제 장자 장자가 오른편에 세웠는데 이제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서 이제 손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른손이 진짜 손이야. 그런데 이제 장자가 저 맞손자인가 그 이름 모르게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에 서 있어.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그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쪽이 장자예요. 그래도 요셉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는 좀 너무 냄새가 많이 나.
아니,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속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은 아이고 그 아버지한테 탈론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결론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간이 속여가지고 받아도 그 복은 유효하다. 유효했어요, 안 했어요?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야곱이 대를 이어갔어. 속였는데. 이 얘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아시겠죠? 모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곱이 축복을 에서를 대신해서 받는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죠. 한 2, 3일 전에. 이 성경은,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전, 무엇을 위한 구원의 작전이요? 우주 통일을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의 논쟁, 전쟁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어디다 보냈다? 이 지구에다 보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든 그 천사들의 감옥이 됐다. 아세요? 그래서 이 지구는 시작할 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게 이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아니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야. 그 이기심, 욕심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흑암과 빛이 없어 공허와 그다음에 뭐예요 혼돈 막 얽히고 설켜 버린다고 자 공허는 뭐예요 의미 없답니다 의미 없음은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시간은 안 가요. 지겨워 죽겠는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미의 원천은 뭐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군 논활이 서면 구령령요 65에 2. 제가 왜 이거를 외우고 있을까? 의미가 있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의미 없는 것은 외우고 있지도 않아. 그 주소를 왜 외우고 있냐면 그 주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여인의 살던 집이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양양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무슨 그런 도시가 다 있어. 양양이 뭐야, 양양이.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뒤부터 양양이라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왔는데, 그 중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초청이 왔어.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예요. 못 들어봤죠, 그렇죠?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몬테네그로는 그 그리스 밑에 그 발칸 반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한 도시예요, 그냥 몬테네그로. 그 몬테는 뭐냐면 산이란 말이에요. 마운틴, 몬테. 네그로라는 말은 그 검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인은 니그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은 산이라는 나라야. 그거를 아직도 나 기억하고 있어. 몬테네그로. 그러면 유전자가 확 켜져. 거기 가서 얼마나 그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일주일 있는 동안 막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주동이 돼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이유는 그 전에 영어 성경 미국산 강의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초청했는데 제가 그 집에 머물렀어. 막 얼마나 요리도 맛있게 해주고 그냥 외할머니가 손자 다루듯이. 그래서 몬테네그로는 잊을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모든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죠? 의미 없으면 사랑 없으면 누가 기억을 해? 그렇죠? 자, 이게 자꾸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창조된 이유는 우주 통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고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 그것은 이기심이요, 그것은 사망이야. 그래서 생명과 사망,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이
이 어느 쪽이 옳으냐라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한, 그래서 구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필요한 그 실험 대상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 쪽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죽어가다가, 그렇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런 새끼를 누가 살려도, 이래 싸면서 살 때는, 내 원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유전자 다 꺼지고 결국 뭐 사망이야.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다시, 망가져가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놀라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일하시기 위한 그 통일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온 우주들, 우주의 천사들에게 어떻게 증명해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 통일전사. 좋아요. 그건 이상구가 하는 말이고, 통일전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통일전사로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같아. 우주통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동역자라고 그런대. 동역자. 그렇죠? 그래서 동역자고 우리를 실제로 다른 천사들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아직은 그냥 왔다가 고생 실컷 하고 그러다가 돈 조금 벌어서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남들이 아이고 당신네는 돈 잘 벌어서 좋겠다 그러면 폼 좀 잡았다가 이러다가 갚으리는 허무 공허한 존재가 아니다. 그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자 우리가 정말로 야곱이 속아서 그래서 이제 이삭이 속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아, 야곱이 성공적으로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도 좀 고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얘기로부터 받는 어떤 영적 교훈이 없는 거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무슨 영적 교훈이 있어? 자, 이 얘기는 그 얘기는 27장에 있고 이 얘기의 시작점은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속인 얘기다. 그러면 성경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솔직히. 자,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 이야기를 잘 깊이 이해해보면, 와,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하여튼 봅시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그 쌍둥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이제 배 속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벌써 엄마의 배 속에서부터 지금 나뉘었어. 뭐처럼 천국과 땅처럼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한쪽에 있고 서로 의견이 갈라졌다 이 말이야. 에서는. 그래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장자, 큰 자는 장자입니다. 누가 장자냐? 근데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에서가 작은 자 다음에 동생 야곱을 어떻게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작은 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야 돼. 이미 하나님은 줄거리를 어떻게 정해 놓으신 거야. 나의 선택은 누구다? 야곱이다. 동생이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이란 얘기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가인은 장자야. 둘째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벨에게 복을 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자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야.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몇째를 선택해? 둘째를 선택. 이것이 굉장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먼저 된 것은 나중되고 둘째가 선택을 받는다 이게요. 나중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 속에서 일관된 구원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뭐또 그래? 성경은 하루가 시작하는 것도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해지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녁은 어둠이고 아침은 빛이야. 그래서 이 지구의 시작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해? 흑암으로부터 시작,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요. 그러니까 빛은 항상 흑암 다음이야. 우리의 구원도 뭐가 먼저 와? 율법이 먼저 와. 율법은 흑암이야. 죽음이야. 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 놓고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은혜가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런 그 두 번째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구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구도를 하나님이 짜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은 성경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원칙은 끝까지 그렇게 흐르고 있다. 이 원칙은 진리다. 이 원칙에 안 맞는다면 그거는 오류다.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이 원칙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원칙에 맞아야만 그 구원의 원칙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죠. 거듭나야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무효.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둘째가
그렇죠? 둘째가 진짜다. 그거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이 무슨 이 속임수 같은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는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여서 뭐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그 원칙을 우리가 아직도 뭐예요? 모르면 속아서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놀라운 얘기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와 그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죠? 당연. 자 그래서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야곱 엄마 리브가한테 탁. 리브가는 아 그렇구나. 둘째가 이 가업을 구원의 이 경륜을 이어갈 아들이구나. 아들 리브가는 딱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한테 어떻게 네가 복을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뭐 유치한 드라마처럼 야곱은 마마 보이고 그래서 엄마가 더 좋아했고 에서는 사냥꾼으로 뭐 전혀 뭐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곱을 복받게 해야지 요런 유치한 드라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위대한 구원의 원칙을 나타내는 위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해산 기양이 찬즉 태 쌍둥이가 이제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뭐 이게 이제 먼저 된 자는 이 말이에요.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불구스레하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붉은 자에서는 붉은 붓다는 말이에요. 에서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발꿈치를 하냐?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발꿈치를 붙들고 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어떻게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는데 나가고 난 뒤에 자기가 따라 나가야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 온갖 꾀를 다 부려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 나쁜 단어를 쓰면 교활하다. 좀 귀엽게 하면 꾀보다 뭐 이제 이렇게 머리가 백백 돌아간다. 뭐 이제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애서는 체격도 좋고 예, 힘도 좋고 남자다워. 그래서 막 동작도 빠르고 막 사냥도 잘하고 예, 사냥꾼이었으므로 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집에 집안에서 뭐 일하고 이런 거 아주 딱 싫어. 확 나가서 이제 들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들 사람 그러면 막 약간 유식한 단어를 붙이면 뭐요? 야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뭐요? 장막 들에 나가서 뭐 하는 거 별로 취미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만 막 그래서 막. 간단하게요. 마마보이로, 그 엄마하고 가깝게 자랐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 두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자, 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었다. 자, 근데 이삭은, 그 야성적인, 씩씩하고, 선양도 잘해오고, 그래서 씩씩한, 큰 아들을, 어떻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야생, 사슴, 막, 이런 걸 잡아가지고, 에서는 요리도 잘해. 그러니까, 이삭은, 이야, 그건 맛있다고, 막, 너무너무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야. 남자답고, 야곱은 보니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삭은. 예. 자.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다. 아나 팥죽을 쑤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그 팥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그 이제 붉은 붉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 이 야곱은 꽤 보니까 머리가 팩팩 돌아가니까 그 형 보고 요때다. 장자권을 자기한테 이 축하고 바꾸자. 그런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 꾀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좀 교활하기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 야곱이라는 동생이 형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보면 에서에게는 뭐 이렇게 탁 어떤 예의를 차리고 어떤 그 뭐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그냥 야성적인 야생마처럼 막 힘자랑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형에서는 장자고 뭐고는 별로 취미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 제안을 탁 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어? 장자권 그거 뭐 중요해. 일단 배만 부르면 되지. 이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여기서부터 벌써 에서 자체도 뭐 꼭 내가 장자라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그 당시에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 그렇죠. 뭐 그 당시 뭐 돈도 없고 뭐 집도 전부 텐트에 불과하고 뭐. 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랬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그래, 장자권은 네 거야.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둘 사이에서는 장자가 바뀌어버렸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장자고 뭐고 일단 뭐요?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저 에서가 가만 보니까 이 가문의 이 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할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오시게 할 가문을 이어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엄마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 추측이고 왜 추측이라고 하냐면 그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런데 분위기가 항상 그리고 실제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리브가나 이삭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자기 그 아들 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뭐 그걸 놓아서 지금 여기 끝납니다. 성경은. 자, 이제 이렇게 됐다. 된 상태에서 드디어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래서 한참 지난 모양이에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나이가 많아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다. 못하더니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이 기구란 게 화살통 그리고 활 이제 이런 거 그러니 이제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라. 그래서 네가 잘 알잖냐 이 아빠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저는 이제 이 지금 이삭이 이삭이 아들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그래.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은 놀라운 아들이에요. 도저히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실제 진짜로 주신 약속한 아들인데 그거를 이삭도 잘 알 거고 그런데 오늘 이제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에 뭔가 뭐예요? 그냥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 주고 싶으면.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나가서 그 짐승을 한 마리 잡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어떤 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활하고 화살을 가지고 나가 들에 가가지고 들에 가면 또 한참 걸려 가서 거기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 그걸 가져와서 가죽을 벗기고 그 보통 일이요 그거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뭐예요 아니 내가 먹고 축복은 좀 기다리라 이 말이야. 축복을 주는데 뭐가 많아? 조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거는 뭔가 뭐예요? 이 속에 뭔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히 배운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 복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준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도 조건을 걸고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특히 아브라함이 특히 이삭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나에게 준지 알아? 주신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길래 우리 부부 사이에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한 4, 5년 기다렸는지 그래요. 아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뭐예요? 약속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명령한 걸로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네 엄마 몸종 하가를 하고 이제 우리가 수작을 해가지고 만든 아들이 너 형에서야. 나는 그 당시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갔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아들을 준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 하나님한테, 제가 알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 이거야.
구원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다음 해, 지금부터 다음 해 아들이 아들을 내가 줄 거다. 아 그랬더니 임신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해 너 너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지 않고 너는 왜 내 말 안 믿었어? 그리고 나를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 뭐예요? 다시 재약속을 하고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와 하나님은 내가 안 믿고 사실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꼭 내가 네 아들 준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엎드려 있었어. 엎드려 가지고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했어? 웃었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게? 네가 왜 웃는 웃냐?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꼭 준다 두고 봐라. 내가 못 믿고 웃어도 하나님은 주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에서 창세 그런 얘기에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라는 이제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맨날 사단이 주는 그런 의문에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뭐 그 구원관이라는 것이 철저히 올바로 박힌 사람이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아들이야. 그래서 모든 복은 약속이야. 그런데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이삭이 하는 짓은 지금 조건적이야. 이삭이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네가 맛있게 해서 갖다 바치면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는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아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러다가 또 점심 시간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이삭은 에서에게 이랬을까? 그렇죠? 이거는 이삭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구원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구원에는 절대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조건이 뭐 조건이라고 붙인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밖에는 없다. 과연 이삭은 왜 이렇게 에서에게 말했을까? 그 답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안 하면 야단 맞는다고. 궁금해. 네, 궁금하죠? 네. 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서, 와, 그렇지. 네. 이거는 지금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음 시간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특히 창세기라는 이 놀라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복이란, 주시는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정말 그 땅속에 묻힌 그 보화를 그 농부가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